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미국 주택시장이 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능선에 서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시장에는 높은 모기지 금리, 높은 주택가격 그리고 부족한 주택재고가 함께해 시장이 예전 주택 거품 형성 시기인 16년 전보다 덜 저렴해졌다고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덕분에 2023년은 2008년 주택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주택 판매 연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속도로 진행되면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이해 전체 기존 주택 판매는 410만 채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시에는 실업률이 거의 8%에 달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집가치를 잃었습니다. 비교적 NAR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는 600만 이상의 주택 판매가 있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이 주택시장의 감소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주택 구매를 가능하게 하려면 거의 놀랄 만큼 높은 55% 증가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둔화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택시장이 더뎌 미국 전역에서 느껴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사고 팔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거부감을 일으킨 것은 모기지 금리의 계속 상승입니다. 평균 모기지 금리는 작년 초부터 이미 2배 이상 상승해 매달 집 비용을 수백 달러 이상 늘렸고 그 결과로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조심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잠겨있는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시장의 주택 재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장 모기지 금리와 함께 현재 소유자들은 주택 판매 시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유자의 90% 이상이 이미 6% 미만의 모기지 금리로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효과는 집 판매 감소를 억제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보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음 1년 동안 모기지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모기지 금리, 급등하는 주택 가격, 주택 재고 부족 및 잠겨 있는 효과의 조합으로 인해 미국 주택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연도를 경험 중입니다. 구매자의 가능성과 판매자의 요구 사이에 나타난 큰 격차와 기다려보기로 인한 증가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 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사고 2023년 현재 주택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렵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 스크립트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주택 가격 폭등. 전통적으로 저렴했던 스타터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6월에 역대 최고치인 24만 3천 달러로 상승하여 처음 주택 구매자들에게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부터 전혀 다르게 필요한 수입은 64,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고비용과 제한된 재고로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주택 소유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구매하기가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고정금리 주택융자 금리와 공급 수요 불균형 주택융자 금리가 약 7%로 머무르지만 미국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잠재 구매자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고정금리 월 금액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택 건설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이로써 시장에 나오는 몇몇 스타터 주택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됩니다. 3. 경제적 어려움. 저급임금 상승과 냉각되는 노동시장은 처음 주택 구매자들, 주로 밀레니얼 세대와 젠Z 세대에게 더욱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고용률 상승,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주택시장의 퇴보를 가속화시킵니다. 주요 고용주가 폐쇄되거나 이전에 있던 곳에서 떠날 때 현지 시장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주택시장에 중요합니다. 2023년 임대시장 지표. 임대주택 빈집률의 상당한 증가는 전체 부동산의 변화의 조짐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빈집률이 증가하면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 주택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빈집률의 상승은 집값을 하락 압력을 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빈집률이 상승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그림자 재고와 소셜미디어 감정. 시장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주택 목록을 넘어 그림자 재고라고 하는 공식 목록이 없지만 잠재적으로
가격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립된 주택, 경매 물건 또는 더 나은 시장 조건을 기다리는 판매자가 보유한 주택이 이 그림자 재고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급격한 증가는 시장 경쟁을 격화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감정을 분석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신뢰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시장 변화의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 다양한 요인의 결합, 주택 시장의 붕괴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기 시장 하락의 조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입니다. 경제 침체, 주택 재고 과다 공급, 급증하는 포트폴리오 거래와 주택 판매의 둔화와 같은 여러 요인의 조합을 분석하여 조기 시장 하락의 상황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측, 2023년에는 주택 시장의 은행 자료에 따르면 오늘의 시장은 1980년대 초반에 힘들었던 시기와 비교된다. 1979년에 주택가격이 16% 이상 상승한 것과 유사하게 2021년에는 21% 상승했습니다. 미국은행에 따르면 1980년대 파동 중에 기존 주택 판매는 54% 감소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상된 감소는 32%입니다. 은행은 반전을 희망하지만 시장에 직면한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더 많은 흔들림을 경고했습니다. 참아주세요. 가는 도중에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메모에 썼습니다. 구매자들은 기다리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높아진 주택 융자금리, 치솟은 주택 가격 및 재고 부족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지니아주 31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빨리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1만 5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후 4만 달러의 수리 청구서로 인해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이 10만 달러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그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 거주자는 지난 1년 동안 주택을 차고 있습니다. 그는 주택 재고 부족을 원망하지만 주택 재고를 기다리는 동안 구매 조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수록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판매자들도 감소하는 매수 가격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판매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캔자스주 거주자는 어머니의 3베드룸 주택을 65만 달러의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마침내 4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지만 그녀의 초기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그녀는 구매자에게 7천 달러의 신용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즉시 팔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격 인하의 예는 또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전국의 주택 목록 중 9% 이상이 일주일 만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높다고 전문 부동산 사이트 진로가 전했으며 내년에 원래 예상 6.5%에서 하락한 4.9%의 주택가격을 재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은행 자료에 따르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